남부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사철을 앞두고 농사용 물 부족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내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물이 없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밭입니다. 한창 무릎 높이만큼 자라야 할 파가 절반도 크지 못하고 끝부분은 말라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물도 없고 저수지도 다 말라버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작동해야 될 스프링쿨러가 물이 부족하다 보니 멈춰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안 와서 계속 안 와버리고 택하시고 와버리니까 이러고 농민들이 죽게 생겼어. 지금 다 조생 양파가 지금 곧 캘 때 돼야 근디 저러고 있어요. 밑도 안 들고. 다른 지역 농가 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당장 4월, 5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지만 가뭄이 계속될 경우 모내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해부터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일부 지역 농업용 저수지들은 예년 같으면 물이 절반 이상 채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저수지가 밑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저수지 물은 바닥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실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는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은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어디 올 거예요. 현재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54.7%.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전남 3,200여 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81곳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봄비가 내렸지만 물 부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어서 농민들의 마음은 올해 농사 걱정에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